여기다가 등을 두려고 이 선을 이렇게 뺀 거야. 아, 이쪽으로요? 어, 원래는 저쪽에다가 등을 다는 거여서. 네. 네. 감각적이면 돼요. 계속 있는 거? 네. 네.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 거 같은데. 화장실 한번 볼까요? 와. 야, 여기 대박이다. 네. 최고죠? 어, 좋은 미래가 있나요? 와! 이거는 와. 어, 이잠아. 왜요? 발 조심해. 왜요? 들어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. 왜요? 발 여기 들어와 봐. 찜질방 아닌가요? 너무 따뜻한데요? 야, 지금 바닥 따뜻한 거 너무 센스 아니냐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그리고 봐봐. 여기 바닥이 약간 올라와 있고 여기가 좀 낮아. 아, 물이 일로 흐르고 나가지 말라고. 그렇지. 물 빠질 수 있게 배수 다 잘 돼 있어요. 집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은 네. 세면대. 세면대 너무 넓네.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투 수전. 오, 세련됐어. 로맨틱해요, 저는. 어? 로맨틱? 근데 너무 로맨틱한 게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서서 맞네. 하는 게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. 맞아. 넓으니까. 자, 연인들끼리 왔을 때 양치 둘이 같이 서서 하잖아. 그쵸. 자, 제가 우리 집에 저런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네. 네. 개수대가 따로 있어야 돼요. 같이 있으면 이게 거품 같은 거 굴레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. 네. 너무 더러워. 너무 진짜 고춧가루 뭐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것 같아? 아, 사실 이 집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영감이 아, 떠올랐어? 네, 떠올랐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들려줄 만한 게 뭐 있나? 하나 제가 또 기타를 치면서 한번 그러면 기타를? 기타 가져왔어? 자, 우리 재환 씨가 이 집에 있으니까 영감이 떠오른다고. 야. 네, 또. 이 밤 그날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그거. 반딧불에 그날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그거. 반딧불에 뭐야, 바퀴벌레 죽은 줄 알았어. 바퀴벌레 죽었다고요? 자, 여러분들 바퀴벌레 나오지 않는 병 중에 없는 집입니다. 난 파도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.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전 코지가 맞는 거 같아. 코지가 맞아? 코지가 맞아. 그럼 넌 코지야 이제부터. 그러니까 그 주시는 거예요. 네. 아, 진짜요? 어, 요거 채광. 채광이 뭐죠? 채광 이제 그리워 그리워. 어, 너무 좋다. 사랑한다는 말 돼요. 네, 노래는 인정. 노래는 인정. 재환 씨, 재환 씨.